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차를 훔친 절도범들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두 명이 검은색 차량을 막고 서 있습니다. 바로 차량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이에 아랑곳 않고 도주를 시도하다 마을버스와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차량 절도범의 정체는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 두 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용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를 훔쳤고 경찰이 추격에 나서자 서울까지 50km 넘게 운전해 달아났습니다. 결국 공포탄까지 발사하며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중학생 두 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한 여성이 고립돼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제 낮 물이 차오른 충남 보령 대천 방조제 인근 갯벌입니다. 한 여성이 갯벌 말뚝을 붙잡고 위태롭게 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온 해경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여성은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물대를 놓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조 후 약간의 저체온증은 있었지만 다행히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므로 반드시 물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밀 매장을 운영해 짝퉁 명품을 판 업차들이 적발됐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각종 가방이 가득합니다. 모두 유럽의 명품 브랜드명이 부착된 가방인데요. 알고 보니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비밀 매장입니다. 지난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경찰 등과 함께 명동 일대에서 단속한 현장인데요. 형사 입건된 업자 20명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은 2,234점으로 정품 추정가 3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영업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비밀 매장으로 유인해 짝퉁 명품을 판 건데요. 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조품 판매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의 한 상가 골목, 남성 한 명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있는 유흥업소에 들어간 남성은 그곳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요.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예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의 남성은 이 유흥업소의 단골로 피해 여성이 대화 도중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으며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봤듯이 유흥업소 이제 살인 사건인데요. 살해당한 여성 그리고 60대 남성이 네.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그 업소에는 손님은 없었다 그래요. 네. 손님은 없고 유흥업소 주인하고 그 또 아는 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손님 겸 아마 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좀 술이 취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상황에서 아마 그 주인이죠. 그 업소 주인 여성이 자신을 뭐 무시한다고 생각 무슨 말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무시한다고 느끼니까 나와서 저렇게 흉기 준비해가지고 제 차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인 그 다음날 오전에 경찰이 예.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뭐 CCTV 화면 보면 나왔다가 다시 흉기 들고 예. 들어가는 거 보면 홧김에 이제 무시해서 이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살인 사건이 이제 벌어진 내용이었고요. 앞서 또 저희가 이제 중학생 예. 차량 절도를 해서 도주를 하는데 또 경찰이 추격전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대단해요. 이 두 명인 중학생 두 명인데 용인에서 절도를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50km를 갔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이 경찰하고 이제 일어났던 도주극도 벌렸고요. 용인에서 서울 노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됐는데 공포탄 쏘고 이러다 겨우 검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절도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두 사람 만 14세가 안 됩니다. 소년법상에 촉법 소년의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아마 소년부에 송치가 돼서 보호관찰이나 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 보입니다. 중학생 두 명이라고 하는데 만 그 14세 미만자죠. 14세 미만자인 예. 중학생도 14세 미만자 많으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위험한 도주국을 벌였던 50km라고 하면 노원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거리인데 우리 어른들도 운전하기 어려운 거리인데 가끔 보면 이런 중학생 어린 학생들이 차량 절도해서 도주국 벌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당한 시간 동안 도주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가죠.